너무 이쁘다. 야, 근데 웬 꽃이야? 어? 아니, 인서이가 주더라고. 야. 아, 인서이 걔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그런지 모르겠어. 아이고, 좋으면서 괜히 싫은 척하는 것 좀 봐. 야, 좋아가지고 아주 입이 그냥 귀에 걸리려고 그런다, 야. 야, 솔직히 말해. 좋지? 아니 내가 아까 윤성이한테는 뭐 이렇게 비싼 거를 쓸데없이 샀냐고 뭐라 그러긴 했는데 사실 진짜 좋은 거 있지. 아유, 그만 좀 해. 어디 솔로인 사람 서러워 살겠어? 가뜩이나 내일이 화이트데이라 기분 심란해 죽겠구만. 아이고 아이고 이 한심한 것들아. 아니 나야 그렇다 치지만 니들은 왜 그러고 사냐? 어? 젊디 젊은 것들이 그냥 화이트데이 사탕 받을 남자 하나 없이. 아이고 한심하다 야 한심해 진짜. 아 그 정말 신경 좀 써. 너나 신경 써. 지도 없는 게 꼭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야 너 혹시 진짜 사탕 받을 사람 응?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이게 뭐가 있어? 뭐가? 오버하는 게 수상한데.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 내일이 화이트데이인데 내가 짱아한테 사탕을 주는 건 아무래도 내 캐릭터지. 내 캐릭터지. 바뀌었어 내 캐릭터. 그럼 당연히 줘야지. 줘야지. 근데 어디서 어떻게 언제 주란 말이야. 둘이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이거 얼마나요? 예, 이거 만 원이요. 만 원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저 화이트데이 때 사탕 좀 선물하세요. 저 사탕 좀 선물하세요. 저 이거 얼마예요? 아, 이거요? 2만 원입니다. 쓸데없이 이런 건 왜 사고 그래. 괜히 돈만 아깝게. 이런 거 사가면 경림이가 싫어할래나? 아니야. 그래도 화이트데이인데. 저 이거 하나 주세요. 제일 이쁜 걸로요. 아, 명색이 화이트데이인데 장나라 데리고 어디 가서 오붓한 시간이라도 보내야 될 텐데. 근데 뭐라 그러고 나가지? 아 맞다. 장나라, 너 문화극장 20% 할인 카드 있지? 나 그거 좀 빌려주라. 카드? 응. 여기. 아 맞다. 근데 이거 본인 건지 아닌지 확인하잖아. 아 어떡하지? 제값 주고 보긴 너무 아까운데 말이야. 야, 네가 같이 가야겠다. 그래야 할인이 되지. 네가 가야 할인이 되지. 뭐? 나도? 가만. 얘가 지금 같이 영화 보러 가자는 거잖아. 맞다. 오늘이 화이트데이지? 아, 진짜 얘가 사람 귀찮게 하네. 좋아. 오늘 하루만 봐준다. 아, 카드는 왜 갖고 있어가지고 진짜.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오빠 지금 문화극장이라 그랬지? 나 거기 50% 할인되는 카드 있는데. 어, 50%면은 세 명이니까는 3, 4, 9. 아무튼 엄청난 1등이잖아. 나도 같이 가자. 야,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넌 영준이랑 있어야지. 어딜 맞아. 간다를. 아 됐어. 영준 오빠 여기 꺼내지도 마. 글쎄 딴 남자애가 나한테 사탕 줬다고 삐져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 있지? 아 잘됐다.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뭘? 가자. 가자.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그럼.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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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준아 여기서 누가 다빈이 안 만나고. 야 다빈이 얘기 하지도 마. 아니 뭐야? 경림이 보려고? 응. 아 너 어제 경림이 보고도 모르겠냐? 꽃 쌓았다 막 뭐라 그러는데 이거 참도 좋아하겠다. 쓸데없는 돈 썼다고 뭐라 그럴걸? 아니 아 나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생각하나마나 경림이 화이트데이 같은 거 장사 속이라 생각하는데 네가 이런 거 하면은 얼마나 첫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겠어. 빨리 없애.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아 이거 다시 물을 수도 없고. 안녕하세요. 어 저기 니들 이거 나눠 먹어. 먹을래?